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계속해서 JH3 시리즈 모델들을 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3 시리즈 딜레이입니다. 네. JHS3 시리즈 딜레이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의 에코 사운드와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의 에코 사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80ms에서 800ms의 딜레이 타임을 제공하며 어떠한 음악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장착된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선명하고 깔끔한 디지털 딜레이나 좀 더 어두운 느낌의 아날로그 딜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날로그 모드에서는 리핏 노브를 최대로 올리면 클래식 버킷 딜레이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믹스, 페달 전체의 볼륨을 제어합니다. 타임, 80ms에서 800ms까지 딜레이 타임을 제어합니다. 리핏, 피드백의 양 또는 지연 신호의 반복을 제어합니다. 타입 토글, 두 가지 유형의 딜레이를 제공합니다. 하단 스위치는 아날로그 딜레이 타입, 상단 스위치는 선명하고 깨끗한 디지털 딜레이 타입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하네요. 이 저희가 이제 3시리즈를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고요. 이제 코러스랑 또 뭐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 구성도 참 알차요. 모든 이펙터가 다 출시됐다라는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는 노브를 요 노브 있죠? 노브를 대량 주문을 하고 케이스 역시 같은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에 있는 기판들은 다 다르겠지만 네. 이 외관이 동일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 딜레이를 좀 더 이제 활용도 높게 만들기 위해서 탭 스위치를 단다든지 아니면 노브를 4개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케이스의 타공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네.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 노브 3개 토글 하나, 풋스위치 하나로 모두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를 쓰고 있다. 거기서 단가를 낮추고 노브, 동일한 노브를 달면서 단가를 또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선택과 좀 비슷하죠? 그 차체를 하나를 공유해서 그거를 이제 뭐 제가 뭐 그 이름을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제 위로 올리면 SUV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게 이제 단가를 낮추면서도 자동차가 호환이 빨리 되게끔 이제 하려고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사실 이펙터 입장에서는 뭐 이게 케이스가 똑같고 뭐 할지라도 핵심 부품이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는 뭐 딱히 뭐 중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네. 이 매직 유성 매직 유성 매직으로 여기다가 그림을 좀 좀 더 딜레이라고 쓰던지 네, 네. 좀 이렇게 덜 헷갈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네. 거.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연주자들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돌렸기 때문에 네. 재밌는 페달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JHS 특유의 딜레이의 따뜻한 질감 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하단으로 내렸을 때가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 타입이라 그랬고 상단으로 올리게 되면 좀 더 깔끔한 네. 지금 어디죠? 하단입니다. 아 그럼 지금은 아날로그 네. 요거를 토글을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날로그 모드에서 리핀 노브를 최대로 올리면 네. 클래식 버킷 딜레이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테스트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리핀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앰프가 터지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앰프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딜레이 타임 을 조절을 하는 부분이 요즘에 나오는 많은 이펙터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게 탭템포. 탭템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는 사실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3시리즈 나왔으니까 5시리즈에서 네. 탭템포가 달리고 5시리즈. 그럼 이제 7시리즈는? 7시리즈도 7시리즈는 스위치가 3개가 달린 네. 뭐 이런 식으로 세이브되고 그렇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날로그 딜레이에서는 조금 약간 이런 매뉴얼 노브를 사용을 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묻지만 디지털 딜레이 같은 경우는 텔이 끝까지 살아서 가거든요. 이럴 때는 탭 템포가 절실히 필요한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DD3에도 탭 템포 기능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와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가 된다. 네. 저희가 여기서 믹스 노브를 한번 네.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리핏까지 저희가 좀 깎아서 네. 자 숏딜레이 제가 여기서 리버브 한번 켜볼게요. 네.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요즘에 개발되고 나오는 뭐 그 리핏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탭이 달려 나오죠. 그래서 이제 탭을 꽝꽝 이제 말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곡이 진행되는 순간에는 밟았을 때는 그 사운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밟아놓고 그렇죠. 뭐 한다거나 그런 점이 있지만 근데 또 원래 아날로그 딜레이 자체가 원래 탭이 안 달려 나왔던 게 원래 그쵸.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 정도로 또 잡아놓거나 아니면 뭐 가장 뒤에 이제 리버브 그 아날로그 딜레이를 이제 딜레이 순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아날로그 딜레이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탭 기능을 지원하는 뭐 디지털 딜레이를 두고 그 다음에 리버브를 쓰시게 되면은 요 네. 중간 컨트롤에서 얘를 또 받아가지고 또 그 순서대로 반복을 시켜주니까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요 순서로 세 개 체인을 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앰비언트 사운드를 좀 더 고급지게 뭔가 좀 더 멋지게 만들어낼 때 많이 쓰죠. 근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사이키델릭이라든가 뭐 포스트록 같은 거에서는 오히려 막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안 맞는 식으로 써서 더 사운드를 복잡하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스트록이라든가 사이키델릭이 이제 곡이 진행감서 중간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모티브를 발전시키면서 막 흐름이 커지잖아요. 네. 이런 흐름으로 가는 플레이에서는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걸 디지털 딜레이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 옆에 뭐 하나로도 해서
그 정도만 됐어도 좋았겠다 싶은데 이 아날로그 사운드 사실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딜레이 페달이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페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그렇습니다. 페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연주자들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딜레이 타입이 다 다를 거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 3시리즈가 원래 그 목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이펙터들은 아니겠지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페달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자꾸 네네. 시켜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저렴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사운드니까 한번 써봐 라는 뜻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처음부터 양질의 사운드로 가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렇게 퍼즈 같은 경우도 게르마늄과 이 실리콘 퍼즈 매력을 잘 살렸었거든요. 이 딜레이 역시 아날로그 딜레이와 디지털 딜레이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네네. 똑똑한 딜레이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딜레이 기타를 처음 시작을 하시고 이펙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연주자들이라면 크게 부담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딜레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JHS만의 양질의 딜레이 사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아날로그 딜레이와 디지털 딜레이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큰 페달이었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3시리즈 딜레이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여러분 아날로그 딜레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디지털 딜레이도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를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근데 이제 딜레이 이제 공간계로 가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에서 구할 때는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첫 딜레이 뭐랄까 이 첫 딜레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야 그러면은 뭐 초심자만을 위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고요 되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양질의 좋은 아날로그 딜레이와 이 고급스러운 비싼 부티크 디지털 딜레이로 둘 다 가지고 있는 유저들도 약간 이제 페달을 좀 다이어트 시킬 때라든지 페달보드를 아니면은 세컨 딜레이를 찾고 있었다 라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렇죠. 빈칸 채우기로 너무 좋죠. 어필이 가능한 딜레이고요. 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과 디지털 딜레이의 매력을 동시에 느끼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3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이제 3시리즈 조금 이제 쉬어갈 거고요. 다음에 또 이제 남아있는 3시리즈도 리뷰를 할 시간이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까지 보면서 또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아 높은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이 JHS 약간 이를 갈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JHS 그 대표님이 의도한 바는 아닐지 몰라도 네. 일종의 생태계 교란종이다. 네. 정신 차려라, 다들. 이 약간 뭐랄까 헤비급에서 난다긴다 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약간 뭐 체급 낮은 애들이랑 붙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여러모로 경종을 좀 울리는 이펙터계의 그런 시리즈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